지금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뭐하고 뭐를 배우고 있어요? Will. Will 하고 또. Be going to.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어 이걸 막 섞습니까? 아니요. 어 왜 섞어요? 어 그러니까 어 we are going to meet은 우리는 만날 계획이다 3시에 했는데 we를 이용한 부정문은 우린 만 만날 것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We will not meet at 3pm. Will not을 물론 뭐로 줄였을 수는 있다? Want to로 줄였을 수는 있다. We want it.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뭐 will하고 be going to를 막 섞고 뭐 난리를 칩니까? 다음, she played the cello at the concert는 과거 시제로서 그녀가 음악회에서 첼로를 연주했었던데 be going to를 이용한 의문문이니까 그녀가 연주할 계획이니 첼로를 콘서트에서 만들면 어떻게 된다? Is she going to 뒤에 하다시 play 넣어서 Is she going to play the cello at the concert? Be going to를 쓰거나 will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지 뭐 be going to하고 will을 왜 섞습니까? 자 계속해서 여기에 쭉 답이 있는데요 이 중에 틀린 건 없었습니까? 그러면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A가 뭐라 그래요? Your room is too dirty. 그랬더니 I will clean it soon. 오케이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어 clean my room 그러면 it이 clean my room 대신 왔으면 I will clean my room 순입니까? I will clean 나는 청소할 것이다. 그럼 얘는 뭐 대신 왔겠어? 룸. 응. 뭐 대신 왔어? my room 대신 왔겠지. 오케이 해석. 그랬더니 나는 청소할 것이다. 곧 내 방을. 난 그것을 곧 청소할 것이다. 그럼 A, B 중에서 누가 쌤이야? B. 그럼 누구 방이 더러운 거야? 쌤 방. 쌤의 방이 더 B의 방이 더러운 거야? A의 방이 더러운 거야? B의 방. B의 방이 더럽고 B의 이름은 쌤이고 곧 청소할 거랍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This copy machine doesn't work. This copy machine doesn't work. 그랬더니 Oh, I will call a repair shop. Oh, I will call repair shop. 그랬고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 복사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복사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This copy machine 한번 길어봤죠? Okay,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그랬더니 Oh, I will call repair shop의 뜻은 뭐고? Oh, 나는 수리점에. 난 수리점에 전화할 것이다. 미래에 할 일을 위를 써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Did you bring my umbrella? Did you bring my umbrella? 그랬더니 Oh, I'm sorry. I won't call you yet next time. 오케이. 그래서 지금 누가 우산을 빌려간 거야? A가 빌려간 거야? B가 빌려간 거야? B가 빌려갔는데 빌려갔다가 지금 A한테 돌려주려고 챙겨왔어? 안 챙겨왔어? 안 챙겼어. 그래서 해석하면 너는 내 우산을 가지고 왔었니? 그랬더니 아니 미안 다음번에 잊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I won't forget your umbrella. 됐습니까? 잊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쇼쇼. 그래서 요거 해볼까? 요거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I will not waste my money. 나는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돈을.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we were We were sitting on the bench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앉아 있는 중이다. 의자 위에. 오케이, 벤치 위에.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 아, 이게 현재 진행형이야? 아니네. 과거 진행형.
그러면 앉아 있는 중이답니까? 아니, 앉아 있는 중이었다. 우리는 앉아 있는 중이었다 on the bench. 계속해서 I am making a doll with clay now. I'm making a doll with clay now. 뜻은 나는 만드는 중이다. 인형을 전투로 지금. 오케이. 다음에 the old dog was lying. The street. 이 뜻은 그 늙은 개가 누워 있었다. 아, 누워 있는 중이었다. 그 도로 위에. 도로 위 길거리에 늙은 개가 누워 있는 중이었다. They are looking at a frog in the science lab. 이 뜻은 우리는 우리입니까 이게? 아니네. 그들은 보고 있는 중이다. 그 개구리를. 과학실험실. 우리는 과학실험, 그들은 과학실험실에서 개구리를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 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다음번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통문장은 준비됐나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까? 6구간까지 있더라고요. 예. 아, 외워야 됩니까? 예. 오늘은 국어 학습하는 것까지 하고요. 자기주도 학습하다가 3시 45분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1대1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